안녕하세요. 교행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자브라 엘리트 4 액티브 TWS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TWS는 게이밍 이어셋이나 헤드셋처럼 마이크를 입 앞에 배치할 수가 없어서 전지향성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주변 소음을 여과 없이 수음한다는 뜻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이즈 게이트 기능이 기본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합니다. 이외에도 AI가 노이즈를 제거하도록 설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로 무장하더라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마이크 유닛이 초소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게 중요한데, 이 지점에서 제조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TWS에 대한 이해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변 소리를 어느 정도로 수음하는지 임의로 소음을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신호를 진행해 봤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이번에는 선풍기로 바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브라 엘리트 4 액티브는 기본 음질이 꽤 깔끔한 편입니다. 저음역보다 중고음역 비중이 훨씬 커서 소리가 선명합니다. 혹은 날카롭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전화가 주목적이라는 걸 고려한다면 수긍할 만한 튜닝입니다. 주변 노이즈를 제거하는 성능은 부족한 편입니다. 지하철이나 바람 소리와 같은 큰 소음이 발생하면 소리를 작게 수음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만 이때 목소리까지 함께 줄어드는데요. 배경 소음과 목소리를 구분하는 성능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러한 테스트는 극한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고, 일상이나 운동을 하면서 사용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거로 예상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 끝.